안녕하세요. 윙크야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수리산을 갑니다. 수리산 근처에 멋진 철쭉동산이 있다고 해서 꼭 구경하고 수리산도 가볍게 올라볼 생각입니다. 4호선 수리산역 3번 출구로 나가서 직진합니다. 넓은 광장을 지나서 바로 옆 화장실을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철쭉동산 도착입니다. 주말이라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. 혹시 구경 오실 분들은 평일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꽃들이 만개해서 정말 예뻤어요. 여기로 올라가면 수리산 산행이 시작된답니다. 등산로 위에 저렇게 뭔가 달아놓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. 예쁘네요. 무성봉까지는 둘레길 수준으로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답니다. 요런 전망대도 있고요. 슬기봉 가는 길이 생각보다 힘드네요. 급경사에다가 너덜길.
슬기봉 정상석은 따로 없지만 여기 부근에 조망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. 여기서 태열봉이나 관무봉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. 저는 중간에 군포중앙도서관 쪽으로 하산했어요. 저는 안전히 하산 완료했어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